그럼 38번째 질문 네. 나갑니다. 쇼호스트가 되고 싶은데 타투가 문제가 되나요? 살짝 보이는 위치입니다. 타투가 어디 있느냐가 문제인데, 뭐 여기 네. 뭐 이렇게 볼에 있다든가, 네. 뭐 목에 있다든가 그러면 좀 그렇죠. 이제 어디에 보이느냐가 문제인데, 요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 타투에 대해서 뭐 저희는 괜찮지만 그쵸. 어르신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쇼호스트가 막 손등에 막 이렇게 타투가 있다거나 팔에. 팔에 있다. 근데 이제 긴팔 입으면 되겠죠. 반소매 입고 방송할 일은 없고 면접 볼때 반소매 입고 면접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네. 합격하면 타투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되지는 않으니까 시험 볼 때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주관적이니까. 근데 뽑히고 난 다음에 타투 때문에 그 사람을 자른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잘 가리시고 일단 잘 가리시고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죠. 굳이 내가 타투 있다고 뭐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보통 이렇게 예.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안 보이는 위치일 것 같아요. 복숭아뼈라던가 아, 아니면은 요 복숭아뼈라던가 이제 네. 신발 신을 때 샌들 신을 때 그런 거 패션 타투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상관없을 것 아니면 손목 같은데요. 안쪽? 네, 그러니까 긴 소매를 입거나 아. 면접 볼때안 보이게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혹시 그 면접관 중에서 타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그쵸, 있으니까 그 그쵸.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는데 그래서 면접 볼 때는 잘 가리시고 일단 입사한 다음에 타투 때문에 뭐 방송 편성을 안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노출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에는 본인도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가리는 게 가리는 게 좋겠다. 좋다. 네.